그래서 평발은 오행 중 발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이면은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능성 인솔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체 중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은 인간의 보행에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자 인체의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데요. 만약 그 발을 혹사시킨다면 발의 모양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 발바닥 압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가지 족부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평발, 이 기능성 인솔에 대해 리뷰를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제품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평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발은 내측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변형으로서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유연성 평발의 경우 체중을 부하하게 되면 평발이 되지만 체중을 부하하지 않을 때는 아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직성 평발의 경우 체중을 부하할 때나 체중을 부하하지 않을 때 모두 평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유연성 평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직성 평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평발이신 분들을 위한 기능성 인솔이 되겠습니다. 발에는 내측 아치, 외측 아치,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횡아치 총 3개의 아치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아치가 다 형성이 되어야 보행시 발바닥에 압력이 고루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인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3개의 아치를 받쳐주기 위해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발은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다 하여 기능성 인솔이 이 내측 아치만 받쳐주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상발의 경우 보행 시 초기 입각기에서 회 내전을 하다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의 충격을 수용하고 흡수하기 위해 회 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평발의 경우 이 내측 아치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초기 입각기 이후 빠르게 회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은 보행 중 발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측 아치를 받쳐주게 만들 때 무조건 외측 아치와 횡아치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만 보행 시 발바닥의 압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능성 인솔의 앞을 보시게 되면 보행 단계 중 엄지 발가락 대기를 할 때 이 엄지 발가락에 가해지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푹신한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인솔은 제 발에 맞게 맞춤 깔창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깔창도 보시게 되면은 내측 아치 그리고 외측 아치, 횡아치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발이 있는 발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춤 깔창 또한 만들 때는 무조건 내측 아치, 외측 아치, 그리고 횡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능성 인솔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인솔을 제가 직접 며칠간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느낌을 확실히 비교하기 위해 한쪽은 기존 인솔을, 한쪽은 이 기능성 인솔을 넣고 걸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었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이 기존 인솔을 넣은 신발인데 이 기존 인솔의 경우에는 메모리 폼으로 평평하고 쿠션감 있게만 만들어져 나와 있다 보니 발을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푹신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는 기능성 인솔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능성 인솔을 착용하고 이 보행을 해보면
발의 내측과 외측 이 아치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걸어보면 어느 한쪽으로 발의 압력이 쏠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이 평발은 아니고 횡아치가 좀 많이 무너져서 이 횡아치 쪽에 압력이 많이 쏠렸는데 이 기능성 인솔을 신고는 따로 이 횡아치 쪽이 무너진 발바닥 쪽이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